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지TV의 티노입니다. 바쁜 페스타 일정으로 인해서 지난 10월 핫게임 리스트를 건너뛰고 바로 11월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11월에는 과연 어떤 보드게임들이 전세계 보드게이머들에게 사랑받았는지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10위는 아크노바입니다. 정말 매번 핫게임 리스트를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임인데요. 아크노바의 확장인 마린월드의 소식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플레이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5장의 액션 카드들을 이용해서 높은 명성의 동물원을 만들어 관리하는 게 목표인 게임인데요. 이 액션 카드의 사용 방법이 오래 묵혀둘수록 한 번에 강한 액션을 할 수 있고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액션이 약해지는 메커니즘이 재미난 게임이고요. 다양한 타일 배치의 고민과 함께 여러가지 액션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크노바의 매력은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인 터라 게임에 익숙해질수록 더 깊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린월드 한글판 소식이 발표되었는데 리플레이성도 그렇고 앞으로 더 다양한 전략들이 나올 것 같아 빨리 출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9위는 주바디스입니다. 이 게임은 라이너크니지아의 고전 게임인 코바디스를 리메이크한 게임인데요.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자신의 말들을 배치시켜 나가는 협상 게임입니다. 과거 원작에도 워낙 골수 팬층이 있긴 했는데 이번 주바디스는 과거 버전을 기준으로 밸런스 조정 및 동물원이라는 테마로 변경시킴으로써 보다 대중적인 일러스트 그래픽으로 변화된 게 인상적인데요. 정치 게임답게 최소 5인을 꽉 채워 다인플로 즐겨야 재밌는 게임이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최소 3인 플레이도 가능한 중립말 배치 및 6-7인까지도 즐길 수 있게 확장된 버전으로 출시된다고 하니 더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임 더 보스와 같은 협상 게임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주바디스가 9위였습니다. 다음 8위는 위쳐 패스 오브 데스티니입니다. 과거 순위에서 등장했던 위쳐 올드월드와는 IP만 같을 뿐 다른 부류의 게임인데요. 저번 달 게임파운드에서 성공적으로 펀딩을 마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쳐 올드월드와 굳이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를 찾는다면 역시 더 간결해진 플레이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에 큰 보드가 사라지고 심플하게 카드 드래프트를 할 수 있는 공간만 남아서 가져온 카드들을 이용해 영리한 핸드관리와 효율적인 콤보카드 구성을 통해서 미션 달성 및 비대칭 캐릭터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위쳐의 세계관이 담긴 만큼 매 라운드마다 시나리오 및 상황들이 제공되고 그에 맞게 승점을 얻기 위한 전략도 달라지므로 윙스팬과 같은 타블로 빌딩 카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할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음 7위는 스톤마이어사의 신작 어피어리입니다. 우주에서 활동하는 우주벌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일꾼놓기 베이스의 게임인데요. 이래서 4까지 진화할 수 있는 벌말들을 보드판 위에 배치하면서 원하는 액션들을 수행하고 그 해당 액션들을 통해서 각자 개인판의 타일들을 가져와 엔진을 만들어 나가고 다양한 자원관리를 통해서 승점을 쌓아나가야 하는 전형적인 일꾼놓기 유로전략 게임입니다. 재미난 점은 과거의 테오티우 아칸처럼 휴식을 통해 일꾼을 회수하면 일꾼이 진화해 나가다가 4를 넘어가는 순간 죽으면서 유충 같은 걸 남겨 이 토큰을 보너스 및 최종 점수를 제공하는 곳에 영향력 토큰으로 남기게 되고 이것이 엔딩 트리거가 되기도 하는 점입니다. 솔로 모드 및 1, 3인용의 맵과 4, 5인용의 맵이 양면으로 구성되어서 일꾼 놓기 밸런스를 신경 쓴 점도 인상적이고 스톤마이어사의 과거작인 유포리아에서 봤던 자원들의 색감도 떠오르는 중국 입문용 웨이트의 유료 게임입니다. 탑 6위는 국내에도 현재 펀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뉴클리엄입니다. 매번 게임을 소개할 때마다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브라스와 버라지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개의 게임을 모두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자면 최고의 효율적인 액션 콤비네이션을 위해서 해당 액션 타일들도 챙겨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자원의 넉넉한 확보 및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승점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리한 자리 싸움을 선점해야 되는 그야말로 다양한 부분을 다각도로 체크하며 즐기는 높은 웨이트의 유로 전략 게임입니다. 운적인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액션들이 조금씩 쌓여 상대와의 차이를 만들고 수싸움들이 치열하게 이 중앙보드에서 부딪히는 게임이더라 서로의 기력 싸움으로 대결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탑 5위 게임은 더 올드 킹스 크라운입니다. 현재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진행 중이며 약 5,700명 정도가 후원한 게임인데요. 눈에 띄는 재미난 점은 게임의 개발자인 파블로 클락이 이 게임의 일러스트도 함께 담당했다는 점인데요. 리얼엠파 작가의 라이언과 같이 게임과 일러스트를 혼자서 끝내는 슈퍼 능력자가 또 한 명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이 파블로의 공식적인 첫 게임인데요. 제목 그대로 현재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늙게 되어서 차기 왕의 자리를 노리는 플레이어들의 대결을 다룬 판타지 테마의 게임으로 사계절 단계 동안 일꾼을 배치 하고 공개되어지는 카드들의 지역 배치 효과들로 인해서 영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의 비대칭 파벌 세팅도 재미난 부분이고 자신들의 파벌에 맞는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는 게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다음 4위는 유로전략 게임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스치 작가의 신작 대박 큐레이션입니다. 요즘 우주 테마의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게임 역시 우주 테마로 기존에 살고 있는 행성에서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를 해나가는 과거 그 빛달령의 온마스와 비슷한 느낌의 게임입니다. 초반에는 과거 행성에서 수입을 얻고 그 자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카드들의 기능을 사용해 새로운 행성으로 공장이나 사람들을 수송해야 하는데요. 행성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들의 밥 먹이기 요소가 있는 터라 게임의 총 4라운드 동안 영리하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게임 종료 시 제대로 이주를 하지 못하고 과거 행성에 남아있는 것들은 벌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과거의 자원들을 활용하다가 타이밍에 맞춰 이주를 해나가야 되는 전략 게임입니다. 더불어 카드들의 액션 기능이 약하면 가치가 높고 액션이 강한 카드들은 가치가 낮은 이 딜레마도 재미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위는 스피릿 파이어입니다. 스피릿 하는 순간 정령섬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 그 게임과는 전혀 다른 판타지 테마의 스토리 게임입니다. 다만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는 정해진 라인이 없이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위 그 오픈월드 방식의 게임이라는 점인데요. 다양한 캐릭터들을 선택해서 지도를 탐험하고 새로운 지역을 발견해 그곳의 퀘스트를 수행하며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방식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캐릭터마다 기본 덱이 존재하고 성장해 나가며 자신만의 덱을 구축해 나가는 재미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솔로 모드로 진행을 해나가다가 다른 플레이어들이 합류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팀으로 진행을 하다가 자신이 혼자서 진행하는 등의 게임 플레이의 전환이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픈월드 게임 방식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또 하나의 가슴 뛰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2위는 듄 임페리움 업라이징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덱빌딩 기반으로 영향력 대결을 해야 되는 듄 임페리움의 확장입니다. 다만 여타의 확장들과 다른 점은 이 업라이징은 기본 본판이 없어도 단독으로 즐길 수 있는 스탠드얼론 확장이라는 점인데요. 더불어 듄 임페리움 확장으로 출시됐던 익스의 부상이라든지 불멸의 확장도 역시 이 게임에 함께 섞어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듄 임페리움 본판과도 섞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대결하는 6인 모드로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 과연 개인전 모드에서 주는 재미만큼이나 팀 모드로도 희열을 느낄 수 있을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언제나 출시되는 확장이 실망을 시킨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업라이징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한글판 소식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1월 핫게임 보드게임 리스트 1위는 바로 국내에도 재빠르게 출시됐던 백로성입니다. 인상적인 주사위 론델 방식으로 사랑받았던 붉은 대성당의 콤비 작가의 2023년 신작인데요. 출시되자마자 큰 호평을 받으면서도 최근 SNS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킨 유로전략 게임입니다. 각자 총 9턴만으로 자신의 모든 전략을 완성해야 된다는 진짜 콤팩트한 전략의 수와 콤비네이션을 짜야 되는 그 쥐어짜는 재미가 이 백로성의 핵심 재미라고 생각하고 매판 할 때마다 각종 타일 배치와 랜덤 카드의 요인으로 해도 해도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일관된 고통과 재미를 선사하는 중독성 높은 주사위 일꾼 배치 게임입니다. 갖고 있는 재미나 높은 리플레이성에 비해 간결한 게임 구성 및 착한 가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천드리기 좋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시리즈로 차기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이 잔뜩 드는 게임과 작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알아본 11월의 핫게임 리스트들이었습니다. 지난 10월을 건너뛴 만큼 새로운 게임들이 다수 보이는데요. 최근 국내에도 수많은 신작들이 쏟아졌음에도 또 이렇게 즐기고 싶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보드게임으로서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추워진 날씨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보드라이프 즐기시길 바라며 이번 11월에 출시된 보드게임워즈 웹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뿌바!